자, 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강창영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만든 이 하모나이저와 믹서 디스토션을 통해서 여기 디스토션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잠깐 복습해 보면 요 트랜스포즈 보이스 2와 3은 믹서의 2와 3의 어느 보이스를 옥타브로 올릴 건지 들어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디스토션 레벨을 올려놓고 들어볼 텐데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끄고요. 자, 이걸 다 내려보고 일단 하나씩 판별해 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복습입니다. 믹서에서 들어가는 게 베이스가 올라가면 되고, 1옥타브 위음이 올라가면 되고, 그 다음 보이스 바이레이션 2가 1옥타브 위에 5도음이죠. 그 다음에 보이스 바이레이션 3, 2옥타브 위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섞어서 이것이 이제 그레이드, 디스토션 왜곡량, 톤, 어둡고 밝고를 정하게 되겠죠. 이걸 정하게 디스트가 내려가면 안 나옵니다. 올라가면. 그래서 요게 여기서 만들어진 총 톤이 이곳에 들어간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VCA도 설명했는데요. VCA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미디로 컨트롤하게 되면 어택이 늦으면 느리게 올라가죠. 끝까지 올라가면 더 느리게 올라갑니다. 알 겁니다. 다음에 릴리즈는 연주가 멈춘 후에 사라지는 건데요. 이거는 오직 미디에서만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스에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 디스토션을 내려놓고 하나 빠진 부분, 노이즈 부분에서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를 올려놓고요. 들어보게 되면 소리 들리시죠? 타격 소리. 다른 것도 내려볼게요. 요게 노이즈 소리인데요. 요 노이즈의 어택. 그다음에 노이즈가 맥시멈 볼륨에 도달한 후에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디케이. 꼭 파도 소리 같죠? 네. 그래서 요걸로 또 노이즈의 필터를 색깔을 정해서 음원에 섞을 수가 있습니다. 적절히 잘 섞으면 꽤나 괜찮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맞춰. 그래서 앞에 스네어처럼 섞어봤고요. 이번에는 LFO 섹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서대로 안 가고 있는데요. LFO 섹션은 매뉴얼 1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각자 프리퀀시, 딜레이, 볼테지 컨트롤 필터, 볼테지 컨트롤 오실레이터로 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프리퀀시는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 필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부터 120까지는 있는데, 실제로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는 헤르츠의 양으로 보면 1헤르츠부터 40헤르츠까지를 우리는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원래 오실레이터는 소리를 내는 게 원래 목적인데, 얘는 소리를 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려는 음을 떨게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일정한 규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래를 부를 때 목욕탕에서 덜덜이에 올라가서, 그 덜덜 있죠? 그 몸 허리에 걸고 이제 막 허리살 빼준다고 덜덜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 몸에 걸치고 노래 부르게 되면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거를 LFO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테지 컨트롤 오실레이터 여기에 보내볼게요. 여기 네 개 다 영향을 주거든요. 이것에 지나가는 양을 주고 들어보면요. 음정 이렇게 뜰리는 게 보이시죠? 이건 뎁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좀 줄여볼게요. 좀 적죠? 어쨌든 이번에 한번 과도하게 일부러 놓고 해볼게요. 근데 이 프리퀀시가 1일 땐 1초에 한 번 움직인다는 건데,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건 미디처럼 나와 있으니까요. 127을 놓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빨리 떠네요. 요번에 한 50 정도. 심각하죠? 이걸로 이제 떠는 속도를 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렇게 볼테지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걸 내려보고 이번엔 볼테지 컨트롤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테지 컨트롤 필터는 이게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필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단 LPF, 로우 패스 필터로 맞춰놓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필터 좀 듣기 위해서 레조넌스는 한 요정도 놓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해볼게요. 그럼 필터가 지금 올려도 아마 반응 안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녀석의 필터가 어디서 움직일지 정하려면, 베이스에서 따라 들어오려면 요게 피치 팔로우가 켜져 있어야 돼요. 일단 자, 영향
이상하게 들리시죠? 좀 더 깊게 해볼게요. 아예 꺼도 되는구나. 엠벨로파. 자, 미디로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터의 움직임. 그러니까 필터를 다음에 우리가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필터의 움직임을 LFO로 자동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정한 물결의 필터의 움직임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제가 제 비디오를 보다 보면 필터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만타 필터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필터가 정수기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느 대역대만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할 때는 낮은 음역대만 통과시키는 필터라는 건데, 그 필터의 기준점이 얘가 흔드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일정하게. 그래서 이와 같은 효과가 납니다. 자, 이제 알았죠? 그럼 이제 딜레이가 있잖아요. 여기 딜레이는 과연 뭘까요? 딜레이는 별게 아니고요. 자, 여기 올라갔을 때 딜레이가 0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음정이. 근데 만약에 이게 늦게 쓰면 조금 이따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11페이지에 설명해보면 엔벨롭의 모든 베이스 피킹에 맞춰서 시작되면 딜레이 값에 맞추어 LFO의 증폭으로 페이드 됩니다. 수치가 0으로 되면 LFO 증폭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LFO 시작점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뒤로 밀리지는 않지만 조금 뒤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평탄하게 가다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나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적당히 놨을 때에는 뭐 재밌는 효과들을 노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해볼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터는 여기에 이제 필터의 세팅에 영향을 받은 그 필터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FO까지 이렇게 살짝 알아봤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한번 오늘은 재미있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실레이트 이번에는 똑같은 거에 스퀘어 파형을 이와 같이 세팅했습니다. LFO depth 좀 더 높여 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와 같이 소리가 날 겁니다. 디스트를 아주 조금만 섞어 볼게요. 그래서 노이즈도 조금 섞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를 좀 뒤에 따라오게 할게요. 떨어지는 속도도 느리게 만들어서. 지금 뭔 소리가 섞인 거냐면요, 노이즈 올려볼게요. 휘우 휘우 하는 소리가 섞인 거예요. 들리시죠? 요거 요거를 아주 적게 섞어서 타격감에 약간의 거친 느낌을 보완하려고 섞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엔 얘 볼륨을 올리고요, 이번엔 트라이앵글로 저음을 동원하려고 이렇게 섞어보게 됐습니다. 메인에서 베이스를 좀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쓰죠. 마음에는 안 드는데 좀 내려볼게요. 다음에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기왕 걸었으니까 로우 패스 필터의 움직임을 프리퀀시를 정해볼게요. 엠벨러 팔로워의 양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후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끄면 이렇게 되죠. 일단은 귀로만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어택을 좀 늘려서 이번엔 베이스보다 좀 뒤에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필터의 움직임에 좀 영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움직임을 이 정도 폭으로. 이번에는 피치 요거도 이제 해볼 텐데요. 이걸 올려놓고 볼테지 1번에 있는 거를 4번에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렇지만 이번에 파인 튠을 흔들어서 좀 두껍게 만들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아까보다 풍성한 소리 납니다. 여기다가 트라이톤도 같이 섞을게요. 레코딩 시간을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 레코딩이 된다, 퓨처 이펙트 시간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필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필터는 이제 20 여기 설명을 봐야 되는데, 종류가 바와 같이 로우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 밴드패스 필터, 너치 필터, 넌, 꺼버리는 것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우패스 필터는 지정된 프리퀀시, 지정된 대역보다 아래 것만 통과시키는 거고요. 그것의 각도가 24가 있고 12가 있는데, 또 숫자가 높으면 좀 더 가파른 각도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레조넌스는 그 커트하는 지점부터의 부스트인데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끽끽대는 소리가 나요. 내일 다시 알려줘. 그래서 많이 오르진 않고요. 적당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부드럽게 먹이고 싶다면 12dB로 바꾸시고요. 자, 이렇게 해봤고요. 필터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자 이거를 반대로 이 상태에서 하이패스 필터가 되게 되면 같은 세팅에서 하이만 통과되니까 로우 대역이 다 날아갈 겁니다. 그렇죠? 하이 대역이 다 날아갔으니까 여기를 좀 더 높이면 점점 아래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점점 로우가 들어올 겁니다. 밴드패스 필터는 지정된 대역에서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포마트 열고 필터를 움직여서 이런 효과가 나게 할 수 있고요. 나치 필터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을 아주 좁게 하는데, 요거는 다음에 필터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치 필터인지 아니면 NTC라는 다른 모델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필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조금 알아봤고요. VCA 잠깐 알아보고, 빈티지 컨트롤 필터 요것을 설명 안 했고요. 그냥 노이즈까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빈티지 컨트롤 필터에서도 설명할 텐데요. 지금 필터를 켰으니까 이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필터가 지금 바로 먹잖아요. 그럼 요 녀석에 느껴지시죠? 늦게 도달하는 거예요. 맥시멈까지 필터가. 그다음에 소멸 시간이 빠르면 바로 떨어지죠. 늦게 하면 빠르게 떨어지면 바로 떨어지고, 어떻게 빠르면 별 느낌이 없죠. 그래서 요거를 일정량 조절합니다. 근데 이게 어택 디케이어랑 연관돼 있어서 안 먹죠. 그래서 적당량 이거하고 또 연결돼 있습니다. 어택 디케이가 들어오는 모듈레이션의 양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빈티지 컨트롤 필터는 반드시 여기 필터가 뭔가 하나 켜져 있어야 되고, 어택과 디케이 양이 정해졌을 때 그 양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충분히 보강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소리를 전 노이즈 빼고 해볼게요. 소리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퓨처 임팩트 시간 시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예고를 드리자면 아마 모듈레이션 부분, 그다음에 이펙터 부분을 설명하고 필터 부분까지 섞어서 설명하고 이펙터 부분을 다음에 설명할 것 같네요. 요 윗줄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 모듈레이션 부분, 필터.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